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티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말 대박 컨텐츠 1대 12 퀴즈 배틀 컨텐츠입니다. 자, 잠뜰 컴퍼니가 주최를 했고요. 선행님이 스튜디오를 제작해줬어요. 선행님 외에 여러분들이 서로 도와서 이렇게 멋진 스튜디오까지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참여자분들과 함께 퀴즈 배틀 컨텐츠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TP해주세요, 선생님. 자, 여기가 처음 시작 스폰 전경이에요. 깨알같이 분수도 두 개 있고요, 양옆에. TP해주세요. 내가 그냥 들어갈까? 자, 이것도 구경해야지, 맞아. 이것도 구경해야 돼요, 이거. 여기 NPC들. 짜잔, 세트장이에요. 세트장 입구입니다. 시스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잠, 아 이게 뭐야 이게. 잠들 노예 1호 비콘, 잠들 노예 2호 도미노띵, 잠들 노예 3호 주인공은? 자, 노예 3호 지금 모집하고 있다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해주시면 돼요. 슈라 귀요미 담당, 건축 담당? 야, 양심 있어야지. 양심 있어야지. 자, 회로 담당, 구도 담당, 캐리 선행. 자, 아이디어를 내주신 아디님, 그리고요 조언을 해주신 우리 야마코 누나, 그리고 건축과 회로 갈굼을 담당하고 있는 도띵이. 자,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저기 진행요원분이 저를 안내해주시네요. 들어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자, 여기가 제가 가는 스튜디오 입구입니다.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거야. 오, 여기다, 여기. 좋아. 막 아이디들 막 보이죠? 자, 일단 저는 여기서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죠? 여긴가? 여기다, 여기다. 여기서, 오케이. 자, 여기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저, 운영자님, 진행자님, 진행해주세요.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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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아, 야, 야. 아, 야, 야. 아, 야, 야. 아, 그럼 시작할게요. 네네. 오케이. 아, 오늘 대박 컨텐츠 잠뜰 컴퍼니가 주최하는 1대1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부터 모셔볼게요. 야, 주인공이다. BJ계에 떠오르는 샛별. 야, 샛별이다. 좀 양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또 막 마피아 같은 거 하시면 통수의 왕으로 유명하신. 아니 무슨 통수를 칩니까? 제가 저 신뢰와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어? 저 실 아 아 정말 그 도티님 모셔보겠습니다. 아, 박수. 와. 점프 됐어. 아, 살 좀 빼세요, 끼신. 이야, 또 이게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네. 자, 일단은요,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스튜디오 한번 쭉 한번 둘러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앞에 보이는 이곳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정답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1, 2, 3번 중에 제가 선택한 정답이 여기 위쪽에 표시가 됩니다. 위쪽에 제가 고른 정답이 표시가 되고요, 실제 문제의 정답은 이 밑에 쪽에, 여기 방송국 알바 요원들께서 실제 정답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 정답과 실제 정답이 맞았다, 그러면 저는 살아남는 거고요. 틀렸다, 그러면 한 목숨 깎이는 거예요. 저는 1대 12로 진행하니까요, 두 목숨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인별 부스가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역캠방의 최대 주주라고 볼 수 있는 계절님이 계시고요. 여기 환희님 계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분씩 다 있습니다. 한번 얼굴 한번 보죠. 뭐야 이거, 뭐야 게시판, 뭐야 이분, 뭐야 이분, 이렇게 스킨이 무섭게 생겼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스킨 뭐 이래? 이게 스티브인데요. 이게 스티브 스킨인데 제가 텍스처 팩을 깔아서 이렇게 보이네요. 아, 소름 돋는다 진짜. 자, 여기 푸틀님도 계시고요. 자, 우리 야마코 누나. 자, 여기 똥 싸고 온 남추 있고요. 자, 여기 야호님 계시고요. 여기 비코님 등짝을 보여라. 등짝을 보여라. 비코님 있고요. 자, 여기 단풍님 있네. 단풍님 스킨 바꿨네. 되게 귀여운 척한다. 자, 여기 더러운 닭 태경 있고요. 자, 오늘 참여해주시는 분들 다 봤고요. 여기는 위에는 이제 예비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엄크, 아크, 할크,
사춘기 누나 크 이런 거 뜰 수 있으니까요. 여기 예비로 네 분이 여기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진행자 잠들님 계시고요. 자, 저기 위쪽에 보면 세 명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슈라님, 도띵님, 그리고 선행님, 여기 방송실에서 원활한 컨텐츠 진행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시청자분들 한번 마이크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다들 마이크 켜시고요. 서로 오디오 너무 겹치지 않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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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룰은 다 숙지하고 계시죠? 네. 네. 아유, 그래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 또 퀴즈쇼 문제 푸는 만큼 이런 기본적인 룰 같은 것도 잘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가요, 비코님? 당연히. 정말 당연한가요? 당연하죠. 비코님이 제일 걱정이에요. 뭐라고요? 아, 아니. 조심해요. 아, 비코님 그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뭐요? 아, 바람이 강하지만 시원해, 이거. 한 번만 해줘요. 왜요, 제가? 한 번만 해줘요. 빅민님 아닌가, 빅민님? 아, 맞아, 그 자, 시작! 하라고요? 응! 왜요? 아니,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나? 나 같으면 하겠다. 바람이 강하지만... 아, 게이 같아. 아, 진짜. 게이 같고 마이크가 너무 작네요. 자, 그러면 마이크 다시 꺼주시고요. 제가 이제 인터뷰 요청 드리는 분들만 마이크를 켜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이렇게 말을 잘 들으셔. 진행이 아주 수월하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준비됐나요? 예예예.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니까 너무 어렵지 않은 걸로다가 이제 몸풀기용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문제 내주시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선행님의 첫 작품으로 도티님의 방송에서 진행되었던 컨텐츠는? 1. 안녕하세요. 2. 공성전. 3. 마피아. 자, 지금부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부스에 계신 분들은요, 좌측부터 1, 2, 3번입니다. 문제 정답이라고 생각되시는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 안 누르신 분이 한 분 계시네.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또 각 부스별로 버튼을 눌렀나 안 눌렀나 표시가 됩니다. 참 신기하죠? 자, 다 누른 것 같아요. 다 누른 것 같고요. 이제 저만 선택하면 되죠? 자, 네네네. 오케이! 1번 선택하겠습니다. 아, 1번 선택하셨군요. 아, 네네. 자, 그럼 방송실 정답 표시해주세요. 오케이, 정답. 1번. 1번이야 뭐 가뿐하게. 아이고, 또 1번 문제는요. 아, 첫 번째 문제니까 그냥. 뭐야, 틀린 분이 있다고? 잠깐만요. 자, 한번 우리 참여자분들 중에 정답 오답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오답자의 부스는 꺼집니다. 네, 오답자 확인해주세요. 오답자가 있어! 아니, 이거 누구야? 본 거 맞아요. 야, 진짜. 아, 시기님. 아, 벌써 탈락했어. 시기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시기님, 인터뷰해야겠다. 첫 번째 탈락자. 네, 시기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1번을 눌렀거든요? 네. 아니, 1번을 눌렀는데. 네. 꺼졌어요. 그때, 얼마 전에. 네. 그 2번 그거, 제가 그 버튼을 실수로 깨트렸는데.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솔직히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송 시작 전부터 계속 막 문의하고 그랬는데 채팅 치지 말라고 하시고. 고쳤대요, 근데. 그 거쳐? 아, 저 1번 눌렀는데? 아, 그래요? 네. 어떡하지? 그래요, 이 문제는 근데 틀릴 수가 없어. 저 안녕하세요 나오기까지도 했는데. 아, 그래요? 환희님이가 환희님이 뭐가 된 이걸 어떻게? 근데 시기님 어디 살아요? 저 울산이요. 울산이요? 아, 귀여워. 사투리 너무 귀엽대요, 시청자분들이. 인사 일단 한번 해줘요. 인사 안녕하세요. 발사. 안녕하세요. 오케이. 잠깐만, 틀린 사람이 더 있다고? 환희님 어디? 여기 하늘색. 아니, 이분은 뭐하는 거야? 이분은 진짜 틀렸다. 이분은 진짜 틀렸어.
색공이님 감사합니다. 색공이님 고마워요. 야 이거 봐. 아이고 진짜. 자 그러면 시기님은 한번 구제해주는 걸로 하죠. 1번을 누르셨다니까 정답을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행님. 선행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시기님은 일단 구제해주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버튼 잘 확인하고 눌러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환희님은 여기 이렇게 찌그러져 계시네. 아이고. 아이 운비님 감사합니다. 운비님 막 59번째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아이 환희님 뭐하는 거야. 환희님 너무 그렇게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패자부활전 한번 있습니다. 아, 양덕지수님 89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패자부활전 있다니까. 패자부활전. 자 오케이. 오 살아났어. 자 꽃순이님 감사합니다. 꽃순이님 초콜릿 15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진행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 네 첫 번째 문제는 일단 그럼 환희님 한 명 탈락한 거. 아,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진행할게요. 잠시만요. 한승준 네네. 남친님 감사합니다. 60번째 서포터 가입 고마워요. 고고싱! 아,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컨텐츠는 무엇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1번 1대 100, 2번 골든벨, 3번 런닝맨. 이거 너무 어렵다 문제가. 문제 너무 어려운데? 자, 부스에 계시는 분들은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번호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좌측부터 1번, 2번, 3번입니다. 자, 이게 2번이랑 3번이랑 헷갈리네. 아, 이거 2번이랑 3번이랑 너무 헷갈리는데?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시청자 찬스 없지, 없지. 시청자 찬스가 어딨어. 자, 다 누르셨으면 저도 정답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환희님 빼고 다 누른 거죠? 네. 환희님 여기 탈락자고. 아, 겨울님 감사합니다. 자, 저도 답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이 1번. 자 정답 공개해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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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정답. 자 혹시 틀린 분 있는지 오답자 확인 갈게요. 오답자 확인 가죠. 있나 설마. 오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오. 오답자 없어요. 오답자 없어요. 자, 이번 문제는 오답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너무 몸풀이다. 너무 몸풀이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바로 가도록 하죠. 아니다. 한번 인터뷰 한번 해 봐야겠다. 누구를 해 볼까? 계절님 한번 해 볼까? 첫 번째 계시니까. 자, 계절님 마이크 켜 주세요. 네, 네, 네. 아, 계절님. 계절님은 개인적으로 네? 아프리카 역캠 BJ들 문제 나오면은 다 맞춘다면서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거 아예 다 리스트 뽑아놓고 있다면서요. 님. 네.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에이 뭘 또 그런 적이 없나? 에이 제가 그렇게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 그리고 죄송한데요. 이거 얼굴에 홍조 있잖아요 이거. 네네네. 이거 제 귀엽죠? 건데 따라하지 말아주시면 안 돼요? 이거 저같이 뭐라구요? 귀여운 사람만 쓸 수 있는 건데. 뭐요? 제가 더 귀여운데요? 왜 따라하세요? 잠깐만요, 도티님. 네. 제 홍조는 님보다 한 칸 더 위에 있거든요? 뭐라고요? 님보다 한 칸 더 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되게 꼴뵈기 싫어요. 다르잖아요. 아, 뭐가 달라요? 똑같구만. 그건 님 매력이고, 이건 내 매력이고. 오케이, 오케이. 계절님,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줄래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번에 안녕하세요에서 웃음소리로 1등을 했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치. 아니 웃음소리 한번 또 보여줘야지 또. 한번 웃어달래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그 웃음소리 고치실 생각 없습니까? 못 고쳐요. 왜 못 고쳐요? 노력해봤는데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마이크 꺼주시고요. 네. 아니. 아이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열심히 잘 풀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세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요. 고고씽!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어, 너 잠깐만. 줬어요. 마크가 멈췄어요. 어? 아니, 저기. 아, 괜찮아요. 여기서 내면 돼요. 저기 진행자 양반. 예, 예, 예. 어, 저 진행자 양반. 자, 이거 맞나? 네, 맞아요. 어. 아빠 어디가? 네네네.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아빠 어디가 출연자인 윤우의 나이는 1번 9살, 2번 7살, 3번 8, 3번 8살. 아니, 저기 3번이라니요. 아, 진행자님. 예. 아니, 저 긴장하지 마시라고요. 아, 예. 아, 마크가 멈췄어. 마크가 멈춰가지고. 야, 이거 1번이야, 아. 2번이야? 헷갈리는데? 아니, 근데 아. 윤우가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지 않나? 그럼 답이 없는데. 아, 이게 윤은 다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부스에 계신 분들 정답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다들 누르고 있어요. 한 분 안 눌렀다. 이거 누구야? 안 누른 분 누구야? 자, 부스에 계신 분들 정답 눌러 주세요.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진한 핑크색. 핫핑크. 아, 빅민님이 윤우 내년에 수능 본다는데? 아니, 그렇게 애들은 금방 커 이게? 아니, 그렇게 빨리 커 애들이? 어? 아, 이거 한 분 안 누르신 분 누구야 이거? 이분 누군지 추적해 주세요. 무슨 색이신데요? 어, 이게 무슨 색이야? 노란색 옆에. 누구야? 안 누르신 분? 비코님 안 눌린다고? 여기 비코님이네. 이거 봐. 계속 하고 있어. 아, 이분이 문제야 항상.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자, 일단은 초기화했다가 다시 한번 답을 누르게 할까요? 어, 들어왔다. 오, 들어왔어. 자, 저도 그럼 정답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뿅. 3번 8살. 8살. 3번 8살. 아, 저기 답 표시해 주세요. 자, 답 표시해 주세요. 오케이. 정답. 정답. 자, 탈락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그리고 게임 모드 좀 주세요. 제가 공중에 떠서 확인해야 돼 가지고 잘 안 보여. 자, 과연 이번에 어? 계절님 틀렸다고? 설마. 8살이야? 7살 아님이래. 자, 탈락자 확인해주세요. 오답자 확인. 오답자 확인해줘요. 아싸, 경쟁자들 떨어져 나간다. 야! 탈락했어. 아빠 어디가 안 본대. 어쩌란 건가. 피코님. 예예.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어떻게 된 거야? 윤우 나이를 틀리다니. 국민 동생인데. 아니, 걔가 누굽니까? 아니, 걔가 누구냐뇨. 비코님보다 한 5천 5만 배는 유명하는데. 5천 5만 배? 아니 왜요? 왜요? 아니 그걸 안 봐요 저는. 아니, 그건 안 보더라도 윤우 정도는 알아야지. 이게 상식이지. 아이고, 살기 바쁜데. 아니, 뭘 살기가 바빠요. 수능도 그냥 시험장에서 뛰쳐나왔으면서. 저희가 예상 문제도 드렸잖아요. 맞아, 예상 문제도 줬는데. 저 예상 문제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틀리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니, 근데 이렇게 틀릴 거면은 아까 괜히 왜 시간 끌었어요? 아, 뭐라고요? 제가 회로 고장 난 게 제 탓입니까? 아이고, 진짜. 어차피 틀릴 거면서. 제가 뭐 할 때 자, 아유, 시청자분도 아닙니다. 그냥 비코님 놀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모르실 수도 있죠. 이 비코님, 아이고. 방송실 한번 구경 갈까요, 여러분?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아, 지금 어? 잠들 컴퍼니 망하잖아. 자, 여기가 방송실입니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많아요. 좀 조작하기가 쉽지 않기는 한데.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아니, 이거 방송실 스태프들이 답을 모르는 거 아니야? 야, 우리가 도티님한테 무시당해야겠냐? 야, 방송실도 덤벼. 15대 1로 하자. 네 번째 문제 가도록 하죠. 자, 네 번째 문제 고고씽. 자, 네 번째 문제 드릴게요. 공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제시대 6세기 전반에 건립되었고
사적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1번 무령왕릉, 2번 첨성대, 3번 다보탑. 네, 정답 눌러주세요. 자, 부스에 계신 분들 정답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문제다운 문제가 나왔어 갑자기. 연두색. 아니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자, 부스에 계신 분들 정답 선택해주세요. 틀림. 자, 탈락자분들을 제외하고요 정답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니 여기 블럭 들고 투명 쓰고 계신 분들 뭐야 이거 둥둥 떠다니잖아. 센스가 센스가. 자, 다 눌러주셨나요? 탈락자가 지금 세 분이죠. 탈락자 세 분이니까 한 분이 더 누르셔야 되는데. 자, 아 야훈님 거 구제해줘야지 저거 양털. 어. 아 환희님. 자, 진짜. 오케이 들어왔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도 정답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무령왕릉, 2번 첨성대, 3번 다보탑. 아유 이거 1번이지 또 이거. 아우. 1번이지. 어, 물음표 쳤다. 물음표 쳤다. 저 정답 공개해 주세요. 자, 정답 공개해 주세요. 야, 이거 물음표 친 사람들 다 틀린 사람들이야,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오답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답자 확인하죠. 자, 과연 어느 부스에 불이 꺼질지. 어, 불 꺼졌다. 여기 뭐야? 이분 꺼졌어, 일단. 후니 님 꺼졌어. 후니 님 마이크 켜 주세요. 여보세요. 후니 님. 네. 3번 했어요? 아니 쉽다면서 쉽다면서. 아니 어 뭐지? 다보탑이 공주시에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아니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 네 아니에요. 아 뭐야? 아니 그래도 아직 패자부활전 남아 있으니까요.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요. 끝까지 지켜봐줘요. 다음 문제 주세요. 제발. 아직까진 괜찮아. 아직까진 괜찮아. 다음 문제. 에. 어이 방송실 양반. 어? 아 이거. 아 이게 뭐야?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도티님의 별풍 리액션이 아닌 것은 1번. 해외여행만큼 고마워요. 2번 군대 면제보다 고마워요. 3번 대학 등록금만큼 고마워요. 아 지구멍.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장난 아니야. 완전 어려워. 우와. 자 여러분 부스에 계신 분들 정답 선택해주세요. 아 이게 뭐야 문제가. 자 다 눌러주고 계신가? 어 다 들어왔다. 다 들어왔죠? 네네네. 오케이. 제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어렵냐? 1번! 확실하세요? 아니, 확실하죠. 그럼 내 건데. 어? 어? 내 건데 이거 누가 모르겠나. 예, 예, 예. 자, 정답 공개해주세요. 예, 예. 그러면 정답 공개해주세요. 야호! 맞았다! 우후! 야호!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대학 등록금만큼 고마워요. 군 면제만큼 고맙습니다. 자 오답자 공개해주세요. 오답자. 자 오답자 공개해주세요. 설마 이거 없겠지. 어? 어? 오답자 있는데? 이분 뭐야? 이분 뭐야? 야 남추야 마이크 켜봐. 남추야. 네. 너 뭐야? 군대 갔다 왔잖아요. 아니 나는 갔다 왔지만은 어? 나는 갔다 왔지만 야, 너 뭐냐고 이게. 아니, 야, 근데 진짜 아무리 네가 틀릴 줄은 몰랐다. 아니, 어? 아 군대 갔다 와서 그거 아닌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너 얘, 아유 진짜 거기 그러고 있어. 아직 그래도 회자부활전 있으니까 어 거의 그러고 있어. 알았지? 네. 오케이. 아 누나 감사합니다. 누나 고마워요. 자 그러면 한번 번외로다가 인터뷰 한번 해보자. 단풍님. 네네네. 어 단풍님 밥 빨리 먹고 왔어요? 네네네. 어 엄카 안 뜰 것 같아요? 네. 어 오케이. 야, 믿어도 되죠? 네네네. 아유 왜 이렇게 단답형이요? 어? 아 지금 뭐 먹고 있는데. 뭐 먹고 있다고요?
네. 야, 자신감 쩌는 거 아니야? 집중해서 풀어야죠. 도티님, 제가 이거 컨텐츠 끝나면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거 보내드릴게요, 메모장. 뭘 어떻게 공부했길래? 보시면 알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를 네. 열심히 했다는 거죠? 네네네. 야, 오케이. 어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얘는 그냥 가자. 너무 더럽게 생겼다, 닭이.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다음 문제 주세요.